지선의 동료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미 국무부 수교회 동아태 차관부를 비롯한 국무부 순회 4인방의 방안에 이어 어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오는 등 미 국방부 4인방도 한국에 모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력한 주도와 동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도국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긴 얘기할 것 없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행태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인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을 안보 우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태도가 바로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인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에 과연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950년대부터 국권이 유지해온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과 의전적 동맹관계를 탈피했습니다. 냉전시대 군사안보를 넘어서 국가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 상호후회적 동맹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진정 상호후회적인 동맹국이라면 일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소미아 동료 문제를 푸는 가장 쉽고 명쾌한 해법입니다.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미국의 태도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상상부터 파장이 일 것이라든지 퍼펙트 스톰이 불어올 것이라는 등의 그런 강압적 태도는 우리 국민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감만 커질 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미국의 현명한 접근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